오늘 보내드리는 수리치나물 4kg 포장인데요. 이렇게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나누어서 수리치나물을 담기 때문에 가다가 눌리거나 또 통풍이 좀 잘안 되는 것을 신경 써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종이 상자에 담겨진 수리치나물은 2kg 실종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2kg들이 수리치나물 종이 상자는 내부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해 드리면 눌리지 않게 최소한의 성의를 담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보내드리게 되는 4kg들이 수리치나물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놓고 칸막이를 한후 다른 반대 방향에 또 수리치나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담아 보내게 되면 수리치나물이 흔들려서 많이 눌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수리치나물은 7시 반경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맺혔을 때 작업을 하면 이 이파리에 이슬이 맺혀서 습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 채취한 수리치나물인데요. 종이 상자 안에는 4kg의 생 수리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가 난 후에 채취한 수리치나물은 표면이나 뒷면에 이슬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포장을 해서 오늘 발송해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화물 접수는 홍천 대한통운 택배로 발송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